걸었어 여기? 자, 좋지? 가리니까 한결났군. 장갑! 야, 여의도로 장갑 가져오면 안 되냐?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? 그럼 네, 아 맞다, 네 여기 있어라 그러면. 지금 들어오지 마. 부산에서 보자 제발. 어? 나 좀 들어주길 바래. 날씨가 좀 흐려서 시원하네요. 덥지도 않고 이제 해 뜨면 많이 더워지기는 할 것 같은데 비도 안 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작은 좋습니다. 장갑이 없어서 아, 장갑 주말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사람이 많네. 역시 길 좋다. 우와. 그러니까 집 가는 길이 보여요. 저기 앞에 다리 왼쪽으로 쭉 가면 우리 집인데. 네, 가세요. 와. 오, 무서워. 집 가는 길인데 부산까지 잘 가보자. 이 얼마예요? 만 만원이요? 예. 잘 됐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맞췄다. 다행이네. 아. 약간 내 옷이랑 도 깔맞춤. 매우 마음에 든. 나 가는 길에 장갑 팔길래 샀어. 어, 자전거 용품 다 팔아. 역시 수도권이야. 그래서 샀어 하나. 조심하고. 몸 조심해야 돼. 아. 길을 잘못 돌아갔다 저. 돌아가 봅니다. 경로를 벗어났습니다. 어쩌라고. 못해 못해. 아프다. 핑아. 에이, 진짜.
페달 내리다가. 바로 멍이 들었네. 벌써 배가 고파요. 아침에 먹은 게 없긴 한데. 아까 후다다 친구 멍되게 생기네. 피난다. 인증센터 가보여요. 빨간색 인증센터. 네, 두 번째 도장 찍으러 갑니다. 다행히 날씨가 안 더워서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올 수 있었어요.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 한 번만 더 찍자. 알아뵙기는 끝났고 여의도로 갑니다. 와, 이게 자전거를 타는 게 훨씬 시원해요.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덥고 땀나고 갑자기 자전거 탈 때가 더 시원함.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촬영을 못하겠어요. 인증사진도 겨우 찍고 왔어. 너무 부끄러워. 멋있어. 아, 여기 초록초록 예쁘네. 오빠랑 같이 다닐 때랑 좀 많이 달라요. 오빠 아무튼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좀 편한 것도 있고 심심한 것도 있고. 오빠가 내 페이스에 항상 맞춰주긴 했는데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이랄까? 인가봐요. 이제 여의도까지 8.8km. 앞에 날씨가 흐려서 잘 보이진 않지만 투표의사도 안 보이고 옛날 투표 빌딩도 보이고 좀만 더 가면 됩니다. 2호선 이어서 오케이 있잖아 있잖아 오케이 사장. 아 힘들어.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 여기 아무것도 없네. 제발. 알아볼 수 있겠지. 한 번만 더 찍자. 여의도. 너무 덥다. 아, 국회의사당 바로 앞이네. 근데 가다가 저는 밥 먹을 때는 좀 찾아봐야겠어요. 그치. 물놀이 하는가 봐요. 시원하겠다. 와. 풀장 떤다. 시원하겠다. 사장님 봉지 커피 있어요.
대박. 아. 여보세요. 어. 오늘 아침에. 어? 어. 아, 또 고생했지, 덥지? 어, 여기 햇빛이 안 떠서 다닐만하다. 그 초계 칼국수도 한 그릇 먹어볼까? 아, 나 지금 한강에서 라면 끓이고 있다. 아니, 그 자른 그거. 이중간 쓰였잖아. 알았다. 아, 그래도 내가 한 번씩 전화할게. 아. 응원도 응원한다. 아. 결국에 한 잔 더. 알겠다. 아. 빌딩 아닌가? 서울 살면서 한강 이렇게 막 치맥하러 한 번인가 밖에 안 온 것 같아요. 이제 브롬통 갖고 자주 와야지. 캠핑용품 사서 브롬핑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. 오, 육상 빌딩 완전 가깝다. 저거 초록색 다리. 가까이 가면 다리 이름이 걸려 있을까요? 한강철교. 가져가시면 힘드시겠다. 바람이 많으니까 신기한 게 많네요. 이제 서울이라 그런지 외국인도 많아요. 6, 7년을 서울에 살았는데 한 번도 자전거 타고 한강에 이렇게 나들이 해볼 생각 안 했는데 여행이거나 사진들이 더 잘 즐깁니다. 저 봐, 앞에 또 핫한 외국인 언니 둘이 자전거 타고 가고 날씨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여요. 이제 롯데월드 타워 벌써 보이기 시작했어. 대박. 심리적으로 엄청 멀다 생각되는데 자전거로 생각보다 금방 오네요.
캠퍼스 보입니다. 도착.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 제발. 오. 이제 땀이 나서 무릎 뒤가 찐득찐득거려요. 이제 페달링 할 때마다. 아, 땀아. 이제 롯데월드 타워 꽤 가까워졌어. 잠실대교. 엉덩이가 이제 슬슬 아프다. 아, 시원해. 어느 방향이죠? 이제 지쳤어요. 또 이랬다. 아, 참말로. 하마터면 가자.